너를 어떻게 공격을 하고 너를 어떻게 끌어내고 안 나올 땐 죽여버리겠다. 엑소시즘이라는 이 퇴마 의식을 진행을 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감정으로 이렇게 그런 퇴마 의식을 진행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러 왔습니다. 퇴마 의식을 시작할 때 그때 이미 점상에서 상담이 끝난 후에 퇴마라는 걸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뺐을 거 아니야. 언제 퇴마 의식을 하자. 군 날짜를 빼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미 저는 화경으로 그 제갓집의 조상들부터 모든 부분들이 화경으로 싹 보이고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영가들이 자리를 또아래로 틀고 있으니 요거는 어떠한 테크닉으로 해야 되고 만에 하나 우리는 차선책이라는 게 있어야 돼. 무조건 내가 평소에 했던 테크닉이 다 100% 먹히진 않잖아. 착한 것과 최고 악랄한 거에 대한 대비를 정확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적을 알면 100점 100승이다. 지피지기면 그러한 거에서는 좀 그 치밀한 면이 있어. 주도 면밀한 게 내가. 그러면 일단 그런 거를 계획을 하고 가면 영락 없이 이 악랄한 존재들이 한두 개가 꼭 나타나요. 네네네. 주장이지. 제일 못돼 처먹었고 악랄하고 지가 막 대장노릇 하는 거야. 그 네. 귀신 중에서도. 그럼 이렇게 이 악랄한 우리가 전쟁에 가면 상대방의 장군을 대장군을 목을 베버리면 그 전쟁 끝난 거야. 그렇죠. 똑같아요. 저도 손자병법을 좋아하니까 네가 대장이구나. 일단 대장을 파악하지. 그리고 나서 너를 어떻게 공격을 하고 너를 어떻게 끌어내고 안 나올 땐 죽여버리겠다. 각오를 하죠. 그건 이제 나의 전술적인 부분이고 네. 전쟁의 전술이고 마음가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일 모레가 굿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신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제일 먼저 당연히 해야지. 할아버지, 할머니 김아무개가 며칠 날 굿을 합니다. 날 빼고 시 잡았으니 이 사람한테 반드시 성부를 내려달라. 혹시라도 내가 놓치는 것이 있지 않게끔 네. 할아버지가 미리미리 일러달라. 선몽을 주시든 뭘 하든 해달라. 그러고 나서 구청에 이제 들어서서 그 굿을 진행하고 퇴마를 할 때는 간절합니다. 내가 똑바로 행동을 안 하고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내 신령이 내가 괘씸해서라도 저 집에 성불 주겠어요? 안 내려주지. 근데 제갓집은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뭐 간절하고 옛날 노인네처럼 막 이런 게 요즘 사람은 덜해. 마음은 있어도 네. 그 표현력이 덜. 그렇지. 네. 그냥 시키니까 하나보다 저런 세 번 하고 향 키고 이러지. 근데 우리는 이 굿이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성불이 되든 모든 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할아버지한테 매달리고 제갓집에 간절한 마음을 내 가슴에 심고 죽을 각오로 할아버지 신이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증명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임합니다. 퇴마굿이 아니라 네. 그냥 액막이 네. 조상굿에는 편안하죠.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따뜻한 면도 있고 또 대감 놀 때는 막 개구장이 갖고 재밌고 인간하고 친근한 신령이니까 대감님이 채수 주고 복 주고 이제 이렇게 네. 흘러간다면 특별한 굿은 거기가 이제 퇴마 빙의 굿에서는 네. 이렇게 오셨어요 절하세요 이러다가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럼 내가 딱 이 신복을 갖추고 퇴마 치료 의식이 딱 들어갔을 때 눈이 바뀌어요. 그럼 정말 저는 눈 색깔이 바뀌어요. 네네네네. 우리 제갓집들도 기절에 막 파충류 같대. 지금까지 한 9가지 색깔을 네. 발견했어요. 내 눈이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뭐 회색깔 막 이래. 눈빛 자체가 이렇게 변하시는 거죠. 그 렌즈 낀 것처럼 정말로 바뀌고 이건 십몇 년 동안 이미 증명을 한 거고. 예. 그 상태에서 쫙 빨려 들어가서 이 엄하고 무섭고 윽박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럴 때는 그 제갓집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여러 영가의 존재들한테 네. 엄포를 놓는 거예요. 존말할 때 나가자. 저는 원래 이제 뭐 네. 달래고 얼러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맞짱 뜨는 걸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기싸움에서 눌리지 않는. 어우, 당연하지. 네. 벌써 제압을 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전쟁에 나가갖고, 아, 자, 우리 저 지금부터 전쟁합시다. 이러진 않잖아. 와, 소리 지르고 시작. 그럼. 아이고, 저는 뭐 칼을 잡아도 이렇게 잡아서, 오늘 내가 진짜 멱 딸 거야. 죽여버려. 이게 몸에서 나오니까. 제가 집들은 너무 무서워서 진짜 울기도 하고 네네. 오줌을 지린 사람도 있어요. 그 진짜 막 이러고 떨어. 목소리만 들어도 떨어. 네. 그러고 나면 정상적인 이제 우리 제가 집이 됐잖아. 네. 그때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안아드려요. 마녀가 무섭지만은 않아. 그 실질적으로 그 빙이 된 귀신들을 제압하기 위한 이 그럼요. 모습일 뿐이지 평소에는 허당해요. 이게 나사 하나 빠져있어나 진짜야. 매력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만 매력 있는 거 우리만. 더 신선하고 재밌는 선생님의 테마 스토리를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